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입니다. 1970년대를 장식했던 배우 서미경 씨. 롯데그룹 고 신격호 회장과 연문에 휩싸여 모습을 감췄던 그녀가 36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됐는데요. 서미경 씨처럼 재벌과의 파란만장 로맨스로 화두에 올랐던 스타들은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4위는 스케일이 남다른 재벌과 로맨스를 펼쳤던 임지연 씨입니다. 임지연 씨는 1984년 미스코리아 진 당선 이후 각종 방송에서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생활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일본 부동산 재벌과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역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임지연 씨.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다시 되찾은 자유로운 싱글라이프를 누리고 있을 임지연 씨. 앞으로 더 좋은 사랑 이뤄내길 바랄게요. 3위는 국내 여배우 중 최초로 재벌가에 입성한 문희 씨입니다. 1960년대 멜로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문희 씨는 전성기였던 1971년 국내 유수 신문사 회장의 장남이었던 고 장강재 씨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는데요. 이후 슬하에 이남일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22년 만에 가남으로 투병하던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렵게 기력을 되찾은 문희 씨는 재벌가의 며느리이자 아내로 남편이 생전 설립한 장학재단을 맡아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그야말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정윤희 씨입니다.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정윤희 씨는 1984년 희대의 사건에 휘말리고 마는데요. 바로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간통 현장이 발각된 이후 유치장 생활을 면치 못한 정윤희 씨는 유부남과 결혼식을 올리고 연예계를 떠나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어렵게 얻은 사랑인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짐했을 정윤희 씨. 하지만 막내 아들의 갑작스런 사망에 이어 가족의 20년 둥지였던 아파트가 남편의 부채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정윤희 씨에게 남은 재벌가 생활은 장밋빛이길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1위를 차지한 스타는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히트 후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던 고현정 씨는 1995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결혼하며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결혼 8년 6개월 만에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는데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은 고현정 씨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고현정 씨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픔을 딛고 일어난 고현정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이었습니다. OBS